제4기 전남일보 소울푸드 아카데미 8번째 강좌가 지난 18일 광주 동구 전남일보 승정문화관에서 열렸습니다. 이날 행사에서는 서루석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박사가 강단에 올라 우주발사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습니다. 설 박사는 이번 강연에서 우주발사체의 개요, 냉전시대부터 이어져온 스페이스 레이스 등 세계 발사체 개발 동향과 대한민국의 우주발사체 개발을 소주제로 나눠 우주발사체의 역사와 한국형 우주발사체의 개발 과정에 대해 강연했습니다. 그는 기술 발전으로 우주라는 영역이 우리가 필수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현실 공간으로 변했다며 우주 인터넷망 등 국가 안보와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우주 산업을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어 우리나라도 초기에 미국의 기술을 들여와 개발하는 등 어려움도 많고 실패도 많았다며 현재는 독자적인 액체 로켓 기술 개발에 성공해 나로우 발사로 이어지는 등 우주 개발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강조했습니다. 서루석 박사는 한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인 나로우와 국내 첫 액체 추진 로켓 KSR-3 액체 엔진 개발에 앞장섰으며 현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단 엔진 개발실 실장으로 국내 항공우주용 엔진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.